안녕하세요, 동키입니다. 오늘은 도라에몽에 나오는 진군의 집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에 짱군의 집 가격에 대해서 조사한 적도 있었는데요. 짱군에는 도쿄 외곽 사이타마현에 있던 반면에 진군의 집은 도쿄에 있으니 시작부터 가격 차이가 꽤 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그럼 진군의 집 가격 파헤치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집 구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1층에 방 2개, 2층에 방 2개, 1층에 거실, 주방, 식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4LDK 구조인데요. 4는 방 4개를 의미하고 LDK는 리빙, 다이닝, 키친의 약자입니다. 진군의 집을 밖에서 봤을 때인데 꽤 커 보이네요. 다음은 집 면적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1층 평면도를 보시면 평면도만 있고 길이가 없어서 기준을 잡기 애매한데요. 명작 만화의 집 구조의 저자 카게 아키히토의 분석 결과를 보면 1층 거실 다다미 7.5조, 부모님 방 다다미 6조, 응접실 다다미 10조, 부엌, 식당 다다미 9조라고 합니다. 다다미 한 장의 사이즈는 도시마다 다르지만 진군에는 도쿄에 살고 있으니 도쿄 지역의 다다미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길이 191cm, 폭 95.5cm로 다다미 10장이면 응접실 기준 세로 4.1m 곱하기 가로 4.45m는 18.245제곱미터. 이걸 3.3제곱미터로 나누면 5.52평으로 진군의 집 1층 응접실은 약 5.52평이 나옵니다. 이걸 기준으로 진군의 집 대지 면적을 계산해보면 담벼락을 포함해서 약 37평, 1층 건물 면적은 28평, 2층 건물 면적은 13평으로 건물 면적은 총 41평이네요. 정리하자면 대지 37평에 건평 41평으로 짱군의 집보다는 훨씬 넓은 평수를 자랑합니다. 다음으로 이걸 기준으로 진군의 집값을 계산해보죠. 진군의 집은 무려 도쿄 서쪽에 위치한 도쿄시 내리마구에 있고 지하철로 도쿄역까지 40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비싼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짝 도쿄 외곽이긴 하네요. 도쿄시 내리마구에는 도쿄구울의 20구라고 불리는 안테이크도 위치해 있고 람마랑 친구들도 여기에 살고 디지몬 어드벤처의 빛의 언덕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도쿄시 내리마구의 집값은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용도 지역은 제1종 저층 전용 지역, 건폐율 62%, 용적률 85%에 주차장 없음, 정원 있음의 옵션을 선택하고 대지 기준으로 하면 122.1제곱미터니까 최대한 비슷한 크기의 4LDK 주택입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7억 2천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살짝 외곽이라곤 하지만 한국이랑 비교하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진군의 집값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진군의 집값이라고 알아보긴 했지만 사실 저 집 주인은 따로 있고 진군에는 전세라고 하네요. 그렇게 보면 융자가 33년이나 남았지만 자가주택 소유한 짱군애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다음 편은 누구네 집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